작아지면서. 없어서 체르니 40번 한 번 더 할까? 또요? 아 지겨운데. 그래도 다져놓으면 좋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비키 왔니? 네. 자 해볼까? 손 둥글게 말고. 10번 연습하세요. 피아노 치기 싫은데 엄마 자꾸 피아노가 기본이라 그러면서 피아노가 왜 기본이냐고. 선생님이 한 번 했는데 두 번 갔어요. 아 뭐야 박세인. 네 한번 와보세요 어머니. 네, 애랑 한번 와보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네 선생님 오비키가요. 왜 그러니? 오비키가 한 번 쳤는데 두 번 갔어요. 네 어머니. 네 꼭 한번 와보세요. 네, 기초부터 다져놔야 다음부터 올라가기가 쉽거든요. 베이스를 잘 쌓아놔야 돼 지금 시기에. 네. 아 박세인 진짜 확 그냥. 야 내가 선생님한테 다 일렀어. 넌 이제 죽었다. 치, 그럼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리고 나 저번 한 거거든. 두번 치고 한 번에 그은 거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시비 걸지 마라. 거짓말. 거짓말 아니거든. 피아노도 진짜 더럽게 못 치네. 어, 나 못 쳐. 야, 너는 피아노를 1년이나 다녔는데 8살도 치는 고양이 춤을 아직도 못 치냐? 아니, 시비 걸지 말고 너 할 거 하라고. 아, 난 체르니 치러 가야겠다. 체르니 40. 진짜 손가락 좀 이거 친다고 아주 무시하네. 아 짜증나. 너 한 번만 무시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아우 아우. 오비키? 네. 연습 제대로 하자. 네. 비키야 너 음감은 좋은데 선생님이 음 쳐볼 테니까 너가 맞춰볼래? 네. 봐봐. 이게 도레미파 솔이야. 눈 감고. 이 음 뭐니? 미어? 그래 잘하네. 그럼 이거는? 솔이요. 그래 세인아 맞아. 들어서 난리야. 그럼 둘이 대결하는 거야? 대결이요? 음 맞추기 대결. 좋죠? 상대가 너무 쉽네. 아우 진짜 저걸 너무 죄송해. 문제가 쉽지 않을걸? 이번엔 선생님이 두 개의 음을 누를 거야. 두 개? 어렵다. 자 그럼 시작한다. 세인이 대 오비키. From way downtown. Bang! 둘 다 뒤 돌고.
오키님들도 맞춰보세요. 이음 뭐니? 정답? 하식. 제인이 정답. 나이스. 와, 주워먹는 것도 실력이야. 웃기고 했네. 주워먹는 게 주워먹는 거지 무슨 실력이야. 방금 이 문제에 맞추신 오키님들 몇 분이나 계시려나? 맞추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 생각엔 5,000명 넘는다. 그렇게 아무나 다 쉽게 맞추는 거 아니야. 너 우리 오키님들 무시하냐? 자, 싸우지들 말고 다음 문제. 와, 어렵다. 정답? 세인이? 레라? 아, 쉽게 땡! 저 정답! 저! 비키? 레? 시! 한 번 듣고 바로 맞추네? 주주 주워먹는 것도 실력이다! 자, 마지막 문제. 이번엔 세 개를 누를 거야. 네. 도레미파솔라 시 중에 세 이거? 선생님 검은 거 안 누르셨죠? 선생님 검은 건반 안 눌렀어. 정답? 벌써? 응, 세인이 정답. 뭐니? 목파라? 땡! 정답 세 가지 중 하나도 안 나왔다. 그렇게 들렸는데? 나 맞춘다, 나! 이번에도 맞추면 이긴 한데. 비키 정답 말해볼래? 모르겠다. 정답! 레, 미, 시! 비키 정답! 와, 이겼다! 이게 뭐야? 내가 맞춘 거에서 정답 빼면 4개 남는데 무조건 맞추지. 야, 내가 이겼어 어쨌든. 짜증나. 내가 이겼다 이거야. 맞추기 대성공.